공모청약 전부터 숱한 화제를 몰고 왔던 크래프톤의 공모주 일반 청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는 흥행 참패라는 다소 좀 허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쟁률 7.79대 1로 끝난 크래프톤의 일반 공모,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또 공교롭게도 크래프톤 그 공모일에 터진 중국의 게임 규제 이슈,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국게임학회장을 역임하고 계시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위정영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그 크래프톤의 일반 공모 흥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7.79대 1. 자, 이게 경쟁률이 사실 굉장히 안 나와서 올해 일반 기업 중에서도 최저의 성적표를 좀 기록을 했어요.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 크래프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또는 그 향후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지나치게도 고평가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격 자체가 49만 원 자체가 지나치게 좀 고평가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네네. 현재 이제 크래프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한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단일 게임 리스크라고 부를 수 있는 현재 매출이 배틀그라운드라 하나의 게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현재 향후의 어떤 개발력이나 등등이 아직 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좀 지나치게 좀 증권사에서 높은 가격으로 좀 평가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계속 어떤 고평가 논란이 생기면서 이번에 이런 조금 그 흥행 참패라는 이런 결과를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9만 8천 원에 사실 공모가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이제 공모가가 너무 높았다. 또 외국인의 의무 보유 화각 비율이 너무 낮았다. 또 현재 증시가 너무 고점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교수님께 보시기에는 뭐 하나를 꼽는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역시 공모가가 좀 지나치게 높았다 하는 네. 점을 이제 결국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3N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만 뭐 NC소프트라든지 넥슨, 넷마블 이런 어떤 게임사들의 어떤 주가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네. 잠재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제 3N이라고 하는 세 개 회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이제 3N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안정적인 어떤 개발력과 글로벌 랜드 퍼블리싱 역량을 좀 가지고 있는 즉 여러 개의 게임을 성공시켰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네. 크래프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약한 상태에서 역시 이제 지나치게 공모가를 높게 설정을 했던 점 이게 패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뭐 일반 청약 흥행에서 뭐 기대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 뭐 크래프톤이 가지는 기업적 가치 이게 사실 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평소에 이제는 잘 보실 텐데 크래프톤은 어떤 회사이고 또한 어떤 잠재 성장성을 가진 회사였나요? 크래프톤의 출발은 지금 가장 성공한 게임으로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어떤 총쏘기 게임, 그러니까 슈팅 네네. 게임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릅니다. 그게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이제 MMORPG라고 불리는 역할 수행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테라라는 게임을 통해서 네. 사실은 이제 대단히 이제 유명했던 그런 개발사이긴 합니다. 근데 이후에 그동안에 이제 보게 되면 배틀그라운드가 성공한 다음에 이제 차기작이 나오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를 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게임 개발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던 그리고 네. 한국의 어떤 개발 자체가 게임에 대한 어떤 평가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렸던 대단히 훌륭한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게임 회사에서 중요한 게 성공할 수 있는 게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 역량이거든요. 네네. 개발 역량을 과연 크래프톤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크래프톤이 가진 과제는 단일 게임 리스트 즉 배틀그라운드라는 성공한 게임 하나를 가지고 네.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기는 너무 지금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네네. 향후에 자신들이 어떤 게임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즉 게임 개발을 통해서 역량을 검증하고 과시해야 되는 즉 그걸 밝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네. 어떤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게임 역량 개발 기술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정시켜 준다 그러면 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자, 크래프톤의 이번 성적표가 좀 나왔는데 사실 공모주 청약 열기가 뭐 시들해졌다.
어떤 이러한 지표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하반기에 줄줄이 또 다른 IPO가 준비되어 있는데 뭐 다른 IPO 공모주들 좀 기대해 볼 만할까? 사실 지금 보면은 아 이거 공모주 인기가 한번 꺾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이제 크립톤이 이제 참패를 하면서 이제 공모주 일종의 또 불패 신화에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첫날은 따상이라든지 따상상 뭐 이런 어떤 공모주를 어쨌든 받으면 네. 반드시 일정한 수익을 거둔다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깨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향후에 이제 물론 이제 크립톤이 상장을 해야 할 수 있겠던 현재 가지는 성적표는 과거의 어떤 예를 들면 다른 회사들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사한 게임으로 막 카카오 게임즈 등등 모았던 그 금액과 비교해 볼 때는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제 공모주의 어떤 신화가 한번 깨졌다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제 그 IPO라는 즉 공모를 하는 그런 이제 상장하는 그 기업들 즉 공모주 자체가 전체가 똑같이 그런 어떤 마이너스적인 즉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향후에는 무조건 그러니까 신화는 깨졌지만 네. 결국에는 옥석을 가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에는 장기적인 어떤 성망성 그러니까 하나는 결국에는 적정하게 그 공모주의 가격이 설정이 됐는가. 결국에 이번에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라는 그 돌발 변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 설정이 됐는가 플러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점을 이제 향후에는 이제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는 적정한 공모가를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향후 이제 발전 가능성도 같이 봐야 된다. 아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상장 당에 우리가 따상이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공모가 대비 첫 거래일에 공모가 대비해서 뭐 시초가가 두 배가 되고 거기에 가격 제한폭까지 이렇게 올라서 마감하는 걸 우리가 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상장 당에 이런 따상이 완전히 지나갔다. 앞으로 뭐 IPO는 이제 따상은 힘들다. 이런 시각도 있고 아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공모가와 향후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뭐 따상 따따상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양측의 시각이 있는데 왜 이렇게 그 공모주 흥행 신화가 요즘에는 사실 반복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근래 와서 왜 이렇게 따상이라든지 따따상이 나오지 않는지 그런 왜 그런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과거에 따상 또는 따상상이 그 일종의 이제 묻지마 투자인데요. 아. 과거에 이제 모든 종목이 그렇게 나왔던 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과거의 공모주 같은 경우 네네.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네. 오히려 공모가를 하회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공모가 상장 첫날 뭐 따상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사흘 뭐 상한가를 치고 이런 것만 기억을 하시는데 네네.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공모가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다거든요. 네. 이런 것들 잘 안 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공모가가 처음에 뭐 따상상상을 넘어서 네네.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이런 하나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무조건 어떤 그 과거에 따상상상을 했던 게 이게 이상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게 이상적인 상황이고 네네. 향후에는 오히려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는 즉 종목별로 네. 성장 가능성이 다르고 공모가가 다르고 그러니까 공모가를 굉장히 냉정하게 좀 분석하고 관찰해야 되는 오히려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따상상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얘기했을 때가 약간 비정상이고 오히려 지금이 이제 오히려 이제는 더 정확한 주가 시기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 그 크래프톤 어제 일반 청약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나왔던 뭐 신화통신에서 뭐 게임은 정신적 아편과 다름없다 이런 어떤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어제 크래프톤 일반 청약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약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근본적으로 현재 그 이제 크립톤 게임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어떤 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리고 향후 이제 중국에서 이번에 이제 규제책이라는 것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중국의 정부나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예를 들면 차이나족이라든지 이런 어떤 게임 관련된 행사에서 게임은 대단히 종합 예술이다. 네네. 또는 종합적인 문화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된다는 정반대의 발언을 한 바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 오늘 이제 보도된 거에 따르면 그 보도됐던 그 현재 그 기사가 삭제된 상태라고 지금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라고 보기는 현재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 이게 이제 2, 3년 전부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청소년 눈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어떤 어떤 콘텐츠에 대한 네. 소비를 좀 규제하는 청소년들의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일관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게임이라는 게 중국 정부라는 좀 리스크가 과거보다는 커졌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의 청소년에 있어도 게임은 거의 그 공기나 어떤 물처럼 이미 생활의 일부분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게임을 강제로 드러내가지고 야 내일부터 게임 일체 못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단지 사용 네. 시간을 좀 줄이고 사용시간 그리고 줄이고. 게임을 좀 많이 못하게 게임 회사들 좀 통제를 해라 네. 이런 정도의 시그널이지 게임 자체를 네. 완전히 뭐 산업적으로 이걸 막겠다라는 이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부가 게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그 게임주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도 계속 보여왔는데 교수님 예. 궁금한 게 그러면 중국 게임 산업이 정말로 그 세계적 위치로 봤을 때에 어느 정도 위치에 좀 포지션 되어 있나요? 현재 이제 산업 규모만으로 볼 때는 중국은 미국에 의해서 세계 2위의 시장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그 2위의 시장 플러스 중국의 어떤 게임사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갈수록 어떤 글로벌 어떤 게임 산업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텐센트만 하더라도 한국의 주요한 어떤 게임사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대주주가 되어 있고요. 네네. 카카오 같은 어떤 플랫폼 회사의 2대 주주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국내의 게임이나 IT 산업에 텐센트라는 어떤 회사의 영향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네. 근데 해외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롤이라고 부릅니다만 그 롤에 일단은 대주주가 1대 주주가 소유자가 텐센트가 돼 있고요. 텐센트, 네. 네, 그런 점에서 글로벌 어떤 게임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가 이제 중국 회사들이 좀 되어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중국 국내에서 게임을 조금 규제하는 쪽으로 가니까 해외로 지금 나오려는 그 압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세계 게임 시장에서 중국 게임의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나라 그러면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NC소프트라든지 굴지 회사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지는 세계적 위치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에 이제 중국 그 게임사들이 해외로 나오려는, 즉, 해외 시장으로 나오려는 그런 어떤 압력과 노력들이 좀 현재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사들하고 경쟁은 향후에 좀 격화될 걸로 예상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이미 이제 국내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을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게임 시장에서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중국산 게임의 어떤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중국산 게임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아주 크게 히트했던 게임 중에 원신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네네. 게임의 어떤 작품성이라든지 게임성에서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세계 시장에서 게임이었거든요. 네네. 그런 어떤 좋은 게임, 과거에는 중국이 그런 좋은 게임을 못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개발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중국이. 그런 점에서 예. 그런데 그런 점에서 한국 게임이 조금 더 개발력이나 작품성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아, 네네네. 그럼 다른 결로 좀 본다 그러면 이게 중국 정부가 최근에 뭐 게임도 그렇지만은 뭐 사교육 시장의 철퇴를 내렸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는 빅테크 기업, 이제 기술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디디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문을 닫게 생겼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 정부가 이렇게 규제 일변도를 요즘에 이런 기업들에게 하고 있는 그 이유가 혹시 뭘까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조금 경계하고 있는 게 지금 지나치게 어떤 IT 기업들의 힘이 좀 커졌다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그럼 뭐 바이두도 그렇습니다만 네. 이런 어떤 기업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 규모나 어떤 자본력 그리고 그들이 고용하는 인력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나 AI의 기술을 개발하면서 그 네.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보유량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량보다 뭐 질적으로 양적으로 압도하고 있거든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의 어떤 영향력이
존재감이 갈수록 커져 있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통제가 어렵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장이나 어떤 대외적인 신용도, 즉 기업들의 신용도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의 어떤 권위라든지 그들의 어떤 통제력을 확보하는 게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은 대대적으로 IT 기업들을 좀 단속하는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보를 통제하려는 공산당의 의지가 이제 느껴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자, 그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위기를 또 기회로 삼아야 되잖아요. 뭐 중국 게임 산업이 약간 규제로 인해서 주춤했을 때에 우리나라 뭐 게임 기업들이 다시 한번 확고한 위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 자체 내에서 게임 개발 유통을 못하면 우리나라가 또 그거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한 가지 우리 게임 회사들에게 뭐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게임사를 역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개발력과 좋은 컨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좋은 컨텐츠가 개발이 되면 어느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먹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동안 한국 게임사가 상대적으로 개발에 있어서 보수화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IP를 어떤 신규 IP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IP를 좀 소위 뭐 우려먹기라고 저희는 부릅니다만 네네. 기존 IP를 좀 재활용하는 네. 우려먹기에 집중을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개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대규모 게임사들, 뭐 크래프톤도 포함됩니다만 네네. 대규모 게임사들을 중심으로 좀 공격적으로 신규 IP를 개발해서 네. 해외 시장에 뚫고 들어가는 것 이게 지금 중국 게임사를 좀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우 너무 좋은 말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 게임 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위정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